민TV BGM 선정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셨는데 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음악을 자주 듣거든요. 새로운 뮤지션들도 알 수 있고 또 뭐랄까 인디사이드? 혼자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또 올리기도 하고 음악을 그래서 찾아 듣기 되게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유튜브 브이로그용 프리 사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 음악, 저작권이 없는 음악.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주로 쓰는데, 네. 좋다고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I love you too. Be happy. You too. 너도. 님 올해 9수인가요? 오 그렇네? 나 39살이거든요 9수네? I like your voice but I don't understand sorry 내가 영어 잘하면 좋겠는데 영어로 말하고 싶은데 영어 공부 많이 많이 할게요 배구 좋아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배구를 잘 몰라요. 운동 잘 몰라요. 아 생얼 아니에요. 저 너무 죄송한데 속눈썹 뗐는데 생얼은 아닙니다. 네 저녁 먹었어요. 광주에서 쭈꾸미 먹었어요. 쭈꾸미 전골 30대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저는 저의 40살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아홉수라는 말은 이제 뭐 하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또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그런 거 잘 믿지도 않고 그런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세진 언니 행복하세요. 제가 말하는 게 예뻐요? 전 그런 스타일 아닌데 전 되게 억세게 말하는 스타일인데 외국 가면 27세 아닌가요? 하셨는데 무슨 소리세요? 하이 미미 동갑인데 부부 호칭 어떻게 되나요? 철아 세진아, 뭐 여보, 뭐 이런 말 하죠. 고마워요. 예쁘게 말투를 예쁘게 들어주는 사람들은 다 예쁜 사람인가 보다. 예쁘게 들리는 거 보면. 애교 왕이라니. 엄마의 꿈 좋아해 주시는 분들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공연에서도 너무 애착의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부산에는 저번 주에 공연을 했어요. 오늘은 광주에서 콘서트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옆에서 아기 잠들었어요. 수경아 잘 자라고 부탁드려요. 32개월이에요. 수경아 잘 자. 부산
가야 된다고 하네요. 언니 왜 힘들어요? 광주 콘서트 힘들어 잘 봤어요 하시는데 저 그거 있어요. 지역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공연을 할 때. 근데 제가 광주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광주 분들 되게 일본 분들 같으세요. 뭐랄까 되게 정적으로 공연을 보시거든요.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제가 워낙 발라드를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정적으로 보시고 그러시는데 피드백이 진짜 커요. 광주라는 도시가. 늘 그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서는 사람은 관객의 어떤 기를 받는 것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여러분들의 눈빛은 매우 감사하고 너무 따뜻하고 진짜 사랑스러웠지만 막 그 온전하게 다 못 받아낸 것 같아서 무대 위에서 네 조금 힘들었어요. 그거는 저의 몫이죠. 제가 좀 별로였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 오늘 차에서 한번 교통사고가 난 이유는 차에서 잠을 잘 못 자요. 광주 사시는 분들 계시구나. 근데 그럼 그쪽 분들이 피드백이 어떻게 좋냐면 되게 집중해서 보시고 DM 같은 거, 뭐 쪽지 같은 거 엄청 보내주시거든요. 디테일하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죠. 광주 필 콘서트 상추튀김 기억나시나요? 왜 기억 못하겠어요. 잘 먹었던 기억납니다만 감사했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렇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데 네, 저는 약간 팔랑팔랑 거리는 사람이라서 완전 집중해서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광주 관객이신가 보다. 지방 공연 가시면 많이 피곤하시죠? 하셨는데 피곤도 한데 재밌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스태프들하고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또 멀리 계시는 팬분들도 만나고 특히 너무 좋아하는 친구랑 이렇게 공연할 때는 새로운 관객 여러분들도 만나니까 좋죠. 포항에 무슨 공연 하러 가지나? 포스코 기업에서 초대해 주셔가지고요. 오케스트라랑 협연도 하고. 언니 근데 뉴욕에 오시면 관객들이 호응을 잘 안 해줘요. 아마 평소에 콘서트가 잘 없으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암튼 상처받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라서 걱정이에요. 가정하다. 아니 저는 호응 없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그 찰나의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네, 뭐 제 몫이니까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항 일반인은 못 오는 거야? 그럼 포스코? 그런 걸로 알고 아마도 그렇다고 하네요. 안타깝다. 네 오늘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은 아니었고 행복하고 조금 힘들었었던 것 뿐이에요. 금방 나아져요. 서산 공연은 어디서 하는 거야? 서광사 신사음악회. 서광사라는 절에서 한대요. 저는 교회 다니지만 가끔 노래하러 절에도 여러 번 가요. 되게 절에 가기 좋은 계절이겠다. 요즘 푸릇푸릇하고 산사는 정말 좋잖아요. 뭐 절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렌즈 끼는데요 지금 뺐어요. 소극장은 아마도 서울에서 할 텐데 또 모르죠. 늦게까지 안 주무시는 분들 많구나.
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뭔데? 언니 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어, 서영아 잘 자. 이제 잔다고? 왜 이렇게 12살인데 늦게 자. 내일 월요일인데. 빨리 자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아, 호텔 좋은데 많구나, 포항에. 영일대 호텔, 라안 호텔. 응? 우린 어느 호텔이야? 그 중에 한 곳에서 자네요, 저도. 그래서 엑세일은 언제쯤 발매하나요? 제가 어떻게 알죠, 그걸? 왜 여기다가 그걸? 아, 귀호! 가슴 아파. 왜 한국에 오는 거야? 뉴욕에 있지. 여수 너무 가고 싶거든요. 저희 매니저가 여수가 고향이라서 여수 너무 좋아하는데. 여수 스케줄 안 잡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네. 지금 포항으로 가는 길이라서 추운지 안 추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한국이 좀 춥죠? 비 오고 막 그래서 그런가 봐요. 뒤에 그 배경이 검해서 얼굴만 떠있대. 내일부터 기온이 좀 올라간대요. 제가 오늘 낮에 일찍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오늘 낮에 그 상무지구에 있는 상무 시민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공원을. 그래서 거기서 호수가 작게 있는데 거기서 저 거북이를 봤어요, 여러분. 영험한 동물이잖아요. 거북이가 막 물에서 떠다니는데 저만 봤어요. 저희 스태프들 아무도 못 보고. 거북이가 떠있는데 내가 와 거북이다 그래서 거북이가 놀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포항은 뭐가 유명한가요? 먹는 것이. 저는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오래 사시려나 보다. 거북이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좋은 일 있으면 좋겠다. 어, 안녕, 심 작가님이네. 반가워요. 거북이 태몽은 아니고요, 여러분. 저기, 여보세요. 제가 실제로 봤다고요, 거북이를. 꿈이 아니라. 아, 포항은 물회? 아, 나 회 잘 못 먹는데. 과메기는 요즘 철인가요? 요즘 시즌인가요? 먹고 싶네. 나시고랭 좋아해. 물회 싫은데. 다른 거 먹으면 안 될까요? 죽도시장 저 가봤죠. 옛날에 여행하면서 가봤는데. 시즌 지났구나, 과메기. 그럼 뭐 먹어야 되나. 저는 회랑 고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씹는 음식이 조금 힘들고요. 저는 야채나 채소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해요.